얼굴 떡볶이 닮으신 듯. 저기요, 사람한테 떡볶이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떡볶이 같아. 떡국떡 같이 생겼어. 아니,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죠. 근데 떡볶이는 쌀떡이 맛있는 것 같아. 그죠? 뭔 소리여, 떡볶이는 밀떡이 아니야. 짜세야 없니? 아니야. 아직 뭘 모르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라운드 원, 파이트! 밀떡은 먹고 남으면 굳어. 굳으면 끝이야. 근데 그걸 다시 데워 먹어도 굳은 맛이야. 근데 쌀떡은 다시 데우면은 처음의 맛이야. 밀떡은 초심을 너무 잃어. 아무리 떡이라도, 어? 초심을 잃으면 안 되지. 그죠? 내가 미쳐 떡볶이가 왜 남아 언니? 아, 떡볶이 남잖아. 밀떡은 굳으면 너무 심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안쪽이 굳어. 맞아! 쌀떡 최고야, 역시 맛잘알. 그냥 그렇다니까. 안에 굳는다고. 떡볶이가 굳어. 난 모르겠어. 굳기 전에 다 먹었어. 떡볶이가 굳잖아. 요즘 밀떡 쌀떡 반반 떡볶이도 파는데 그 말로 시켜먹자. 언니가 쌀떡 다 먹으라는 밀떡만 먹어도 좋아. 아니야, 나 밀떡 먹으러 가자. 나는 뭐 양파만 주워 먹지 뭐. Am I an onion? 아니, 여러분 자취하면서 떡볶이 시키면 안 나나요? 언니, 난 국물만 핥아먹을게. 언니 쌀떡 다 먹어요. 저 사람들 말 속지 마. 사람 아니야. 위험한 족속들이야. 거의 파리지옥이라서 이제 물면은 남는 게 없어.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진짜 밀떡 한 번만 자셔봐. 생각이 바뀐다니까. 야, 먹어봤다니까 밀떡. 셀수도 없이 많이 먹어보고 생각한 거야. 너 언니의 판단을 무시하는 거야? 이상한 건 바로 너희들이라고 알았어? 근데 요즘 쌀떡 잘안 팔잖아. 만들어야 돼, 쌀떡은. 우리 간지가 먹고 싶다면 이 할미가 방앗간에서 쌀 빻아서 떡 재워올게.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재울게요. 가만히 계세요. 쌀떡의 쫀득한 밀떡은 이길 수 없어. 그니까, 님들 왜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굴어요? 그냥 쌀떡이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떡볶이 두 개 있어? 이제 엄마 앞에서, 엄마 이거는 쌀이고 이거는 밀가루를 덕지덕지 뭉친 거고, 또 양념에 득지득지 발라가지고 득지득지. 쌀떡 너무 질펀하다고. 쌀떡이 먹고 싶으면 가발로 깨서 먹어. 야, 너는 밀떡이 먹고 싶으면 그냥 밀가루에다 물 타가지고 먹어. 전자레 돌려가지고. 밀떡은 피를 말려야 돼. 대대손손. 보통 씨를 말린다고 할 텐데 피까지 말려버리다니 너무 무섭다. 이제 쌀떡 먹을게 언니. 고사와크라. 쌀떡 먹으라니까? 아니, 항구이는 무슨 힘? 밥심이야. 밥이 뭘로 만들어졌어? 쌀이잖아. 그럼 쌀떡을 먹어야지. 쌀을 키우시는 이 농가에서 이 들으면은 좀 큰일 날 소리네. 애국심 어디 간 거예요? 언니, 혹시 이찬씨 임금님표 쌀 홍보 들어갔어? 아니, 연락 주세요. 언니 빵이 더 좋다며. 증거 있어요? 없습니다. 증거 없잖아요. 밀은 밀이야. 이야, 너 이 자식 좀 배웠다. 쫀득쫀득한 쌀떡은 그거 떡 안에 심지같이 가운데가 붙는 그게 없어요. 밀떡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니까 없다니까. 쌀떡은 겉과 속이 똑같다고. 그런 정직한 자식이라고. 근데 밀떡은 안에는 딱딱하면서 밖에는 존나 말랑한척하잖아. 겉과 속이 달라요. 그냥 부드러운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딱딱해 안에가. 그 배신감. 응? 겉과 속이 달라야 매력있지. 하나로 두 가지 맛을 볼 수. 그러다가 통수 만든다니까. 조심해야 돼. 언젠가 아이의 목숨을 구할 귀한 정보입니다. 밀떡 쫄깃쫄깃쫄깃쫄깃 쫀득쫀득쫀득쫀득 우리 밀떡 승세야. 그 쌀떡 비벼. 아, 왜 이렇게 밀떡을 좋아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밀떡 마냥 왜 이렇게 거칠지? 난 안 저래야지. 그러면 굳기 전에 먹으면 되잖아. 밀떡 얼마나 맛있는데. 귀여워. 알겠어요. 밀떡이랑 행복하세요 다들. 맞아. 그리고 밀떡은 말랑 안 주라고 씹었다가 가운데 딱딱하신지만 떼고 먹으려고 하면 진짜 무슨 주약돌 나온다니까 유유유. 뭐 저는 그냥 우리 쌀떡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화이팅. 짐지가 어쩌고. 그거는 덜 익혀서 그런 거야. 죄송한데 다 익은 게 굳어가지고 다시 돌렸는데도 딱딱한 건데. 그니까 결론은 알맹스처럼 겉속 똑같은 쌀떡 좋다 이거지? 알았어 언니, 나도 쌀떡 좋아. 그치, 우리 알맹스는 쌀떡 같은 존재지. 밀떡이 뭐야? 덕후 중에 덕후는 밀떡인 거 아세요? 밀떡이 최고라는 이야기죠. 그 최고인 거 저한테 어필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언니 근데 이래놓고 또 길길길 태세 전환하면서 미각파인 척 잘하잖아.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적 없고요. 일단 제가 피각파 칠 결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부럽지 밀떡파? 지우 우리는 언니랑 쌀떡볶이 먹을 거라고. 그니까 우리 쌀떡 먹으러 가자. 애기야 가자. 갑시다 쌀떡 먹으러.
밀덕 좋아하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어. 취향이 안 맞는데. 다음에 봬요. 응. 언니 좀만 기다려. 우리 집 장독대에서 고추장 퍼올게. 우리 집으로 오는 거지? 어? 너네 집? 너네 집에서 밀덕 냄새 나. 그래도 난 밀덕파지만 강경치킨 파라 다행이다. 밀덕파에 피자파이 알맹수 우리 다 지쳐 잠들겠네. 화이팅. 아니야 근데 피자는 뭐 피자는 내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데 밀덕은 곤란한데.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줘. 밀덕 사랑하는 알맹수는 사랑해. 밀덕파이 알맹수도 사랑해주는 거냐고. 사랑?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20분 정도 떡볶이 이야기 들으니 떡볶이 뭐한 것 같아 언니. 개꿀인데 가성비 오졌는데. 간지스 그럼 떡볶이에 순대 파버스 튀김밥 뭐가 더 좋아? 라운드 2 파이트! 순대를 왜 먹지? 떡볶이는 튀김 아닌가? 헐 우리 할머니 순대 하시는데. You win! 아니 야 할머니를. 아니 할머니 순대는 먹지. 어딘데? 뭐라 할게. 내가 대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솔직히 튀김을 이길 수는 없다. 알맹스 할머니 순대 권장하세요. 맞아 우리 어머니도 순대 좋아하셔. 떡튀순이란 정식 메뉴 있으니까 튀김 순대로 가리지 말자. 우리 유유유. 이렇게 우린 순대에서 갈라지는 거야 언니. 튀김을 왜 떡볶이랑 먹어. 눅눅해지잖아. 아 근데 나는 그냥 떡볶이만 조지면 돼. 튀김이고 순대고 뭐 필요 없어. 순대 뭐에 찍어 드세요? 떡볶이. 아니 그니까 순대를 먹을 거면 떡볶이 먹는다 이거지. 이게 이제 그거지. 대우가 참이다. 아니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순대 하나만 조지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순대 하나만 안 먹. 아니 너 할머니 순대집 하신다는 게 너무 눈에 아른거든요. 순대는 건들지 맙시다. 피곤하네요. 아 우리 집 밀떡으로 떡볶이 장사한다고 할걸. 미안한데 이미 늦었어. 알맹스들 한국인인 건 은은히 난다. 키를 먹을 거에 항상 진심이고 할머니는 먹을 때 들어가면 애충하지 않는 우리. 진심이지. 좋은 국민성이야. 순대관 버서스 송대관. 뭔 소리야. 누나 다 써놓고 왜 정색해? 그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끝입니다.